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북한과 러시아는 더더욱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북한이 7월 27일 6.25 전쟁 정전일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모두 다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흔히 커뮤니티 상에서는 레드팀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총집합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북중러 단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방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련이긴 했지만요, 김일성을 자리에 앉힌 것도 소련이었고요, 인공기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정한 것도 소련의 강한 입김에서 시작되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북한을 지원해준 나라도 소련이었고요, 공산권 국가로서 북한과 소련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1990년에 대한민국의 북방외교로 인해서 한국과 소련 간의 양국 간의 국교가 수립되면서 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가 매우 험악했는데요, 북한은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이야말로 조국 통일의 배신자라며 소련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소련도 이에 맞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습 국가라며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그렇게 쭉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규탄 결의안에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총 5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북한이었죠. 이렇다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밀착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빠져나갈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북한의 든든한 반미연대 파트너로 원유뿐만 아니라 기술과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군사무기나 장비, 핵기술까지도 러시아에게 받을 수 있죠. 러시아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나토가 확장되고 있는 오늘날의 서방 진영에 대응할 아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수물자 지원도 전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 세력이 건국한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에 대한 주권 국가로 승인하며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간의 축전을 교환하면서 우호관계를 쌓았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는 매우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북한이 현재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들 대부분은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중국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우회 통로를 만들어주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이런 북중러 밀착이 강화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북한의 열병식이었는데요. 70주년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 열병식 때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나란히 참석하였습니다. 중국은 국회 부의장 격인 리용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요, 러시아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여 열병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정은 왼쪽에는 쇼이구가, 오른쪽에는 리용중이 자리를 잡았죠. 이 열병식은 27일 저녁 8시쯤에 시전행사를 시작해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본행사인 열병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병식을 개최했으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열병식을 진행하였죠. 여기서는 각종 ICBM이나 해거래, 짝퉁 글로벌 호크 등 신형 북한 무기들이 소개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말하기를 이번 열병식에서는 6.25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고 미국에 맞서 싸웠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 군복을 입고 6.25 전쟁 때 북한군의 보병의 주력화기였던 이른바 따발총을 든 병사들의 모습도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형 ICBM 등을 소개하며 열병식에 대미를 장식하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열병식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하 연설을 쇼이구 장관이 대독하기도 했고요, 내부 선전매체는 러시아 대표단 위주로 보도를 하면서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하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병식에서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대표단을 먼저 소개한 데 이어 중국어보다 러시아어 통역이 먼저 진행되었죠.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사절단의 방문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수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전승절 행사 참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미사일과 탄약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쇼이구 장관을 평양에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번 열병식에서 신무기 가운데 무인 정찰기나 공격기를 새롭게 선보인 이유도 다분히 러시아에 대한 NK 방산 세일즈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인 정찰과 공격 전력의 절실한 형편이기에 북한은 이러한 러시아의 니즈를 파악하고 열병식에서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를 비행시켜 평양을 찾은 쇼이구 장관 앞에서 일종의 쇼케이스라는 셈이죠. 물론 이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쇼이구 장관이 북한에 방문할 정도로 북러 간 관계가 크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중러가 하나로 단합
제압되는 것은 한국에게 매우 안 좋습니다.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무기와 기술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더더욱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 단합을 막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북중러 단합을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신냉전이 격화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북중러는 더 하나가 되고 있고 이에 맞서 한미일도 더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격화되면서 국제정치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중러 단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북중러 단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